예서 씨 그림부터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죠. 네. 예서 씨 그림을 다 완료가 됐다면 앞으로 네. 공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짠! 짠! 우와! 와, 대박이다. 대박. 와, 대박이다. 마음에 드십니까? 오, 진짜 대박이다. 저는 정말 솔직히 지난번 출연을 많이 하셨던 분들이 네네. 네, 다들 다 감사드리지만 네네. 어, 오늘 특별히 더 감사드리네요. 네. 너무나 예쁘게 우리 그려주셨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림도 아, 너무 잘 그리시고. 아, 진짜로. 네. 어, 약간 옷도 봐봐. 그러니까. 영혼을 갈아 제 목걸이, 목걸이도. 안경. 이야. 대단하다. 헤어스타일의 저 디테일 보세요. 와. 진짜. 제가 여기 요렇게 요렇게 했는데 요거까지 살려주셨어요. 예. 오자 모양. 그래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진짜로 저희는 대박입니다. 어, 정말 이제 어, 제 특별 보관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그림 실력이 뛰어나신 걸로. 약간 작품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이기광 선배님을 그렸는데요. 네. 약간 입술이 도톰하시고 와. 앞머리를 오늘 이렇게 오데오 가르마로 그렇죠. 하셨기 때문에 예, 제가 그 포인트를 살려봤고 오. 두 번째 준케이 선배님은 네. 제가 오늘 앞머리 이렇게 동그랗게 아, 오, 맞아요, 맞아요. 앉으셔서 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야. 안경도 네. 야. 아 너무 웃긴다. 아 진짜 저는 찐박수예요. 아 진짜 찐박수. 저는 저희를 그려준 다른 후배님들이 오늘 방송 후배들이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후배들이 오늘 이게, 방송을 볼 일이 없을 거예요. 이게 찐 리액션이다. 아니 아니 진짜 너무 감사하죠. 감사한데 네. 오늘 특별히 너무 또 네, 사인 그 남는 공간에 사인까지 아, 해주시면 이쪽에 네, 특별히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기. 알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너무 예쁘네요. 귀엽다. 저렇게 예쁘게. 아, 귀엽다. 닮지 않았나? 약간 닮은 거를 생각했어요. 아, 저는 확실하게 오른쪽은 저네요. 물개 약간 닮으셔가지고. 아, 물개. 아, 약간 어. 아, 보다 보니까 어? 약간 물개 같은. 물개 같이 생겼죠. 네, 제가 물개입니다. 근데 약간 표정이 약간 이러세요. 근데 아. 네, 맞아요. 제가 눈꼬리가 쳐져서 약간 팬, 네. 판다 같은 네, 그런 게 있긴 네. 합니다. 그리고 선배님은 약간 둘리 닮으셔가지고 둘리가 저래? 둘리? 둘리. 아 그래서 약간 둘리를 생각하다가 야. 아 입술에 도톰해서 네, 도톰해서 그리고 약간 눈이 약간 크셔가지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높고 약간 이런 표정의 느낌이에요. 아,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어 지금 약간 표정이 그런 지금 당황하죠. 아 나 똑같지 않아요? 오, 이 표정을 아, 그리셨다고 합니다. 네네네. 아, 둘리였구나. 나는 저 동물은 뭔가 했는데. 아. 저는 물개입니다. 네, 네. 근데 저는 왜 자세를 이렇게 하고 있죠? 저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세가 이렇게 되겠네요. 아, 몸은 오늘 네. 약간 물개를 그려야 돼서. 물개를 그려야 돼서.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로 네. 저렇게 동물, 그러니까 닮은 동물로서 이렇게 저희의 그림을 그려주신 분은 처음인데. 네. 어 정말로 포인트를 잘 잡아서 진짜 너무나 예뻐요. 잘 그려주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진짜 레아 씨 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 저희는 역대 단장즈 저기 초상화에 또 할게요.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레아 씨 기억에 네 좋은 그림 감사합니다. 아, 네, 제가 치우도록 할게요. 네, 좋은 그림 감사합니다. 자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응? 와. 어 너무 예쁘네요. 귀엽다. 닮지 않았나? 약간 닮은 거를 생각했어요. 아, 저는 확실하게 오른쪽은 저네요. 물개 약간 닮으셔가지고. 물개. 아, 약간 아, 보다 보니까 어? 약간 물개 같은. 물개 같이 생겼죠. 네, 제가 물개입니다. 근데 약간 표정이 약간 이러세요. 아. 근데 맞아요. 제가 눈꼬리가 쳐져서 약간 판다 네. 같은 네 그런 게 있긴 네. 합니다. 그리고 선배님은 약간 둘리 닮으셔가지고. 둘리가 저래? 둘리? 둘리. 아 그래서 약간 둘리를 생각하다가 야. 아 입술에 도톰해서 네, 입술까지 아. 그리고 약간 눈이 약간 아이들의 네. 아, 아이들의 네네 자세 그 뭐지? 맞아요 아이들 어어 어, 네. 톰보이 아닌가? 아니야. 오! 오! 맞다, 진짜? 예! 맞다고? 우와! 아, 진짜로? 아, 진짜로? 우와! 맞아!
와. 와. 3대 0 차지. 다시 앞에서 아까. 그리고 저희 같이 예, 예, 함께 예. 그려주신 또 이제 아 너무나 예뻐요. 어우 기광이 와 12살 같아요. 12살 같이 아기아기 하네요. 아, 예. 이거보다 훨씬 먹었는데요. 예, 예. 말 마세요. 예, 너무 그렇죠. 예뻐요. 예. 빠밤. 와. 우와. 네. 우와. 들어가 있어요. 쉐딩이 정말 예쁘게 들어가 있어요. 와. 보면서 이거 보여드리면서. 아, 진짜로. 그리고 정키 선배님은 귀 옆에 이렇게 그 뭐지? 이렇게 투블럭 하신 거. 어, 투블럭. 그거 그림으로 살짝 갈색깔의 원정색. 투블럭을 또 요렇게 살려주셨네. 아, 근데. 요렇게 살려주셨네. 야, 이거 눈 진짜, 와, 속눈썹 너무 예쁘게 그리셨다. 야, 눈동자 보세요. 살아있는 거 봐요, 눈동자가. 예. 감사합니다. 아, 제가 잘.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매력적이시더라고요. 아, 눈이 매력 있어요. 약간 네. 8시 20분? 8시 20분. 네, 약간 요런 이런처럼. 네, 아, 그래? 먹묵미가 아, 있으셔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콧대가 진짜 높으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아,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코의 끝을 좀 이렇게 싹 살려주고 옷이 되게 향찰나해서 옷과 함께 이렇게 좀 꾸며봤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네. 네. 자세히 보니까 너무 말을 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놀랐어요. 네. 아무튼 오늘 우리 승민 씨 위해서 박수 한번 박수 한번 우리 승민 씨. 아, 고맙습니다. 우리 아둘라 스쿨을 위해서. 예. 아, 그럼 이제, 우리 또, 승민 씨. 아, 진짜 기억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형만 하자고.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기광 씨가 와서 또 보면은. 굉장히 하나, 둘, 셋! 죄송합니다. 우와! 오, 잘 그린다. 나의 옆모습을 그려. 아, 이게 약간, 네. 저게 약간 피카소 느낌 아니에요? 그 디테일. 약간 그쵸? 약간 옆을, 옆을 보는 것 같은데 오, 앞을 보는 느낌으로. 오, 옆선이랑. 약간 디테일한 거? 잘했는데? 머리, 디테일. 작품 설명. 네네. 뭐 할게요. 네. 나의 옆모습. 코가 근데 나 지금보다 더 높게 그려줬어. 너무 고마워. 안녕하세요. 왜 웃어? 아, 예. 약간 옆모습을 예. 그린 모습이고요. 아, 엄청 높다. 네. 그, 이제, 살색으로 그려야 되는데, 이거 휘가 가져가가지고, 이런 디테일을 좀 놓쳐서 아쉽습니다. 피카소 맞네요. 아우, 감사합니다. 저도 하나, 둘, 셋! 오! 오! 이것도 되게 비슷하다. 이렇게. 근데 옷까지 그렸네요? 아, 예, 마이크까지 그렸습니다. 마이크까지. 야, 디테일. 오, 정말 고마워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얼굴도. 일단, 이렇게 보니까 약간 이상하네요. 실물이 더 낫습니다, 여러분. 실물이 더 나은데. 예, 예. 일단, 실물이 더 나은데. 이게 그림이, 실물이 더 나은데. 실물이 더 나은데? 아니, 그림이. 그림이 화면으로 한 번 더 비춰지니까 이게 이상하게 나오는데 이게 이렇게 보면은 훨씬 괜찮거든요. 아, 그림이 더 나아요. 아니, 근데 그림이 그림은 좀 피곤해 보여요. 그림은 아니, 좀 피곤해 보이는데. 아, 이게 나 새벽 4시야. 예. 새벽 4시까지 촬영한다. 아, 그림만 봤을 때 많이 피곤해 보이는데. 와, 진짜. 아, 예, 자세히 보시면은 그 옆에서 봤을 때 되게 눈웃음이 되게 그 특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눈웃음을 살려봤고 그걸 빼내신 거구나. 네. 너무 진짜 디테일이 있네요. 예, 예. 머리도 확실히 제가 살짝 가른 그 느낌도 살려주시고, 야. 옷도 오늘 옷을 또 이렇게 구멍난 옷을 다 살려주시고. 그렇죠. 이제 변합니다. 디테일이 살아있었어요. 네. 보면 볼수록 요섭 씨가 네. 진짜 잘 그린 거라니까요. 정말로. 아, 진짜 요섭 씨는 디테일이 있어요. 그리고. 자, 이제 다음은 기광. 네, 기광이 그려주신 거예요. 네, 기광이. 네. 우리 기광이. 예, 저를 예술적인. 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거. 은상 씨. 예, 은상 씨가 우리 준케이님. 제가 살이 많이 빠졌네요. 예, 예. 재밌다. 예. 아, 물 3일 동안 안 먹으면. 예, 예. 물 안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조심해. 예, 물 많이 드시고요. 약간. 아, 더
더러운 건 좀 그렇다. 예, 아까 네. 자, 그림에 대해서 우리 작가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선배님 잡아주셨다요. 일단 두 분, 두 선배님 옆태가 너무 멋있으셔서 아, 예. 특히 저는 코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예. 네, 콧대가 너무 멋있으셔서. 혹시 그 앞쪽에 있는 게 전가요? 네, 이분이 이제 아그 앞에 분이 저고 뒤에 분이 우리 준케이님. 이게 준케이 선배님 기억하시네요. 네, 준케이 선배님. 계속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 이제 등매를 제가 한번 관찰해봤는데 기광 선배님 약간 좀 뭐랄까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으셨고 준케이 선배님께서 약간 좀 강렬한 느낌 느낌이 있어서 좀 더 강렬하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아, 근데 디테일이 굉장히 네. 좋고 저 진짜 하나 궁금해. 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자빠졌냐면요. 네. 여기 턱수염을 그리셨는지 혹시 이게 혹시 여기가 이게 여기가 이게 뭔가였어요. 저희는 지금 그거 뭐라고 하죠? 이거 쉐딩. 명암. 아, 명암을 신 거구나. 쉐딩 아니고요. 아, 명암. 혹시 감히 이거 옆에 한번 비춰 네네네. 자, 우리 같이 이렇게 해서 이쪽을 바라보세요. 이쪽을 바라보고 자, 이렇게 아, 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이렇게. 오! 오! 오, 비싸. 오? 그죠. 오? 오! 비싼가요? 오, 별게 비싸. 야. 진짜 저는 이거 정말로 예서시 다음으로 훌륭한 또 작품이. 오! 서로에 나오지 않았나. 자, 이찬이다. 강에 우리 승민 씨 그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오, 화백이야. 아, 자. 준비되셨나요? 공개 준비됐습니다. 자, 하나, 둘, 셋! 공개해주세요! 야! 오! 아니! 아, 근데 디테일 잘 살렸다. 제가 실사화, 실사주의여가지고. 아, 실사주의. 실제주의여서 제가. 아니, 말을 못 듣는 게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어우, 네. 잠깐만, 좀 디테일하게 좀 확인을 저희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간으로 오셔가지고. 자꾸 오셔서 설명을 하는 거. 아, 그때 괜찮아요. 두시고. 승민 씨를 가운데로 좀 모셔야 될 것 같아요. 승민 씨 이쪽으로 오셔서. 이쪽은 사이드 안 됩니다. 자, 자 우리 저기, 우리 화백님. 자, 배승민님을 저희가 모셨고요. 이 작품으로 하자면. 이번에 그죠?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틀린 게 하나가 없는 게. 진짜 좀 아프네요. 가슴도 아프고. 틀린 건 없는데. 예, 일단 설명. 네. 자, 어떤 거죠? 일단 우리. 동훈 선배님을 보면 일단 장발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머리로 일단 이 기본 베이스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쌍꺼풀과 T존이 되게 진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여기를 좀 잡았고 살짝 이 웃을 때 나오시는 이 광대 라인과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은 O를 하고 계시거든요. 아 제가 O를 많이 하는 거 그러네요. 훌륭한데요? 순간적으로 O가 하고 있었어. 그 리액션을 따가지고 O를 동훈이가 평소에 입을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이마가 굉장히 반짝거리시고 네. 아유. 반짝 포인트 살려드렸고. 오래 해가지고. 네. 우리. 뭐라고요? 생방 오래 해서 기름진 건가요? 네. 메이크업 수정할 시간 좀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네. 준케이 선배님 같은 경우에. 네네. 이거 뭐죠? 잠이. 이 정갈한 헤어스타일. 정갈한. 여러분, 보시죠. 정갈해요. 네. 이 눈이 되게 매력적이시더라고요. 눈이 매력 있어요. 약간 네. 8시 20분? 8시 20분. 네, 약간 이런처럼. 네, 그래? 먹묵미가 있으셔가지고 그리고 콧대가 진짜 높으시더라고요. 제가요? 네.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코의 끝을 좀 이렇게 딱 살려주고 옷이 되게 향상화해서 옷과 함께 이렇게 좀 꾸며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세히 보니까 말을 이을 수가 없을 정도로 놀랐어요. 네. 아무튼 오늘 우리 승민 씨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승민 씨. 고맙습니다. 우리 아둘라 스쿨을 위해서. 그럼 이제, 우리 또 승민 씨. 진짜 기억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왜?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형만 하자고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에 기광 씨가 와서 또 보면은 굉장히 좋아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촬영 휴강식에 큰 선물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아, 감사합니다. 아, 전...